많이 아픈가요? 하고 나면 정말 깨끗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기는 하지만 낮 시간대는 반팔 차림이나 아니면 스타킹을 신지 않고 스커트나 반바지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동안 관리를 안 했던 내 팔다리의 털들을 좀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다리 왁싱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리 왁싱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픈가요? 하고 나면 정말 깨끗해지나요? 뭐가 더 굵어지거나 까끌거리지는 않나요?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아프지 않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리 제모, 다리 왁싱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종아리 뒤쪽부터 왁싱을 시작해 볼까요? 왁스를 녹여서 얇게 펴 바르는데요. 털이 난 방향대로 얇게 발라주고, 무지포 천을 반대 방향으로 떼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왁싱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떼어주는 거는요, 모가 난 방향이 사선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대로 떼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텐션을 잘 팽팽하게 줘야지 시술을 받으시는 고객님이 아프지 않으세요. 꼼꼼하게 왁싱이 되지 않는 부위를 찾아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가 난 방향을 잘 관찰해서 이렇게 천을 붙여주고 떼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무릎 뒤쪽은 연한 살이기 때문에 살짝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앞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갑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씩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무릎뼈가 있는 부분은 무릎뼈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를 나눠서 해주면 됩니다. 털들이 사선으로 나 있기 때문에 바를 때는 일직선으로 바르고 이렇게 부직포를 뗄 때는 사선 방향으로 떼어주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무릎을 하고 있는데요. 무릎은 무릎뼈가 있어서 조금 하기가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왁싱을 해주시면 무리 없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했을 경우에는 각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굉장히 매끄럽고 하얘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안쪽도 굉장히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텐션을 잘 줘서 제거를 해주면 되고요. 무릎 쪽을 꼼꼼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왁싱에 대한 궁금증 조금 풀리셨나요? 올 여름 왁싱으로 매끈한 다리 한번 관리해 보세요.
제 채널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시면 훨씬 편리하게 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니어봄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